크로스핏 농구 클럽 챔피언십 2018입니다. 무제한급입니다. 결승전 단국대 레인보우 그리고 연세대 볼케이노의 맞대결 조현일 해설을 여기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자, 양팀 선수 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선수들의 소개 화려하게 끝이 났고 양팀 선수들 정말 다치지 않고 좋은 플레이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레인보우 선수들 조성탁, 조범익, 이재민, 박수림, 이도훈 선수 5명 먼저 선발로 나왔고요. 자,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선수들은 김수빈, 김훈, 김성빈, 최승열, 최양선 선수가 먼저 베스트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결승전입니다. 자, 결승전 1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자, 김훈이 툭 치면서 연세대학교 볼케이노가 먼저 공격을 잡았습니다. 자, 김훈 들어와서 미들레인지 두 점 안 들어갑니다만 리바운드 안쪽에 잡아줬고 네. 해결합니다. 자, 김훈이 외곽에 나와 있는데도 이 패스가 나왔습니다.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수비 셋, 공격 셋 올려놨는데요. 김훈의 슛 블록. 자, 다시 놓쳤어요. 자, 놓쳤고 김수빈이 따냈고 자, 이제 연대 선수밖에 없습니다. 김수빈 네. 레이업 두 점. 계속 뺏기고 있죠. 예. 네. 또 안 들어갔어요. 자, 오랜만에 리바운드 잡아내면서 당국대 레인보우 빠른 속도로 나옵니다. 하지만 잘 뚫어냈네요. 좋은 속공이죠. 네. 자, 첫 번째 필드골이 나왔고요. 외곽 석점 네. 들어가네요. 자, 김성빈을 놔두고 있었던 근데 지금 상대가 더 강한 상대이기 때문에요. 빨리 좀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 들어가네요. 김훈. 자, 김훈 들어오면서 점퍼 두 점 네. 성공합니다. 했죠. 예. 네, 지금 야투를 딱 한 개만 허용하면서 남자 농구 결승입니다. 뒤로 내줬고 쏩니다. 석점 네,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김성빈 오늘 경기 두 번째 석점. 네, 아주 네. 훌륭한 팀플레이죠. 자, 김성빈 선수가 4강전에도 석점을 3개나 꽂았는데요. 자, 이 경기에서 석점을 벌써 2개를 꽂았습니다. 자, 아웃넘버인데요. 자, 레이업. 이게 안 들어가네요. 네. 김수빈 실책. 자, 아웃넘버 2대1인데요. 자, 더블 클러치 안 들어갔고요. 자, 잡아서 2점 네. 넣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김수빈 다시 외곽 내줬고 김성빈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 이걸 또 김훈이 네. 캐치를 해냈군요. 자, 신발이 슬과 함께 다시 재개가 됩니다. 3분 16초 남은 2쿼터 16대7. 오, 자, 들어갔네요. 점. 자, 6점 차가 됐어요. 김훈 올려놨습니다. 자, 본인이 직접 쏘는데요. 들어가네요. 자, 레인보우의 연속 석점 이번엔 조범익입니다.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가 무섭게 네. 하지만 또 역습으로 나오는군요. 한재현의 석점. 자, 볼케이노 7점 차 리드 지키고 있고 김수빈 뒤쪽. 자, 최영선 놓쳤다가 다시 잡아서 네. 해결합니다. 박수림 역습으로 나갑니다. 아웃넘버 상황 김수빈이 뒤쪽. 자, 김훈 두 점. 점을 좀 더 좋아졌다는 게 그래도 조금 위안이라면 위안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레인보우 1, 2쿼터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좀 있고 다시 한번 리플래시해서 가도 돼요. 그렇다면 연세대가 먼저 3쿼터 공격을 합니다. 김수빈 더블 클러치! 이야, 멋지네요. 아, 김수빈. 자, 이번엔 리바운드도 뺏겼습니다. 한재현. 자, 안쪽 잘 줬고 김수빈! 바스켓 카운트! 야, 어마어마하네요. 네. 자, 미소가 떠나지 않는데요. 자, 본인이 공격을 지금 주도하기보다는 예. 공을 받고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슈팅 가드처럼 뛰고 있는데 딱 그의 이 비례하는 득점력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를 다시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자유투 1구. 아, 자, 추가 자유투요. 성공합니다. 자, 오랜만에 이 박수림 선수가 공을 잡았고 잘 내줬고 득점까지 연결이 됩니다. 뒤쪽 쐈고요. 안 들어갑니다. 자, 리바운드 잘 잡았어요. 이건 넣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 두 점. 이도훈. 자, 걸렸어요. 네. 이런 턴오버 안 되죠. 자, 김수빈 뒤쪽 연결. 올라가죠. 트렌드 더크. 김훈. 자, 이 장면을 앞선 코트에서 만들고 싶었는데 드디어 하나 만드네요. 그렇죠. 지금 네. 김훈 선수가 트레일러로 따라가고 있었는데 본인의 득점 욕심 내지 않고 뒤쪽으로 예, 덩크 기회를 줬습니다. 네. 아, 트레드 덩크 시원하게 하나 꽂힙니다. 이 또 포인트 가드들은 이런 패스 또 잘해주면 또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최강 볼케이노를 상대로 또 갈 때까지는 가봐야 되는데요. 석점 네,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이재민
자, 레인보우 빠르게 달려갑니다. 자, 스피드 살려서 레이업 두 점. 좋습니다. 자, 연속 득점이 나오는 레인보우. 네. 자, 박수림 석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박수림. 오늘 경기는 레인보우. 자, 이재민 던지는데요. 또 들어갑니다. 석점. 이재민. 자, 공격 리바운드에 의한 득점을 3점으로 연결하면 네. 사기는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점수 4점 차입니다. 자, 볼케노가 이 타점을 어떻게 활용할지요? 김훈이었어요. 야, 네. 김훈의 2점. 자, 마지막 4쿼터. 4쿼터에서 우승팀의 향배가 결정되겠습니다. 잠시 동아리 선수들 그리고 선수 출신의 은퇴한 선수들까지 모두가 함께 뛸 수 있는 경기입니다. 자, 레인보우가 먼저 공격인데요. 박수림 석점 안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또 리바운드. 3쿼터 중반 이후부터 이번에 너무나 부드러운 플레이였는데요. 마지막 두 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마 볼케노도 간담회 선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 좋은 패스죠. 자, 김훈 와이드 오픈. 이번에는 네. 성공합니다. 결국 김훈 석점 만들어내는군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줍니다. 아, 이번에도 패스 좋았어요. 야, 김훈 좋습니다. 두 점 연속 득점. 점수가 다시 벌어집니다. 10점 차. 자, 석공을 앞으로 길게 밀어줬는데요. 아, 끝까지 뛰면서 네. 공을 잘 잡아내는군요. 네. 참 그래서 스포츠가 묘하고 매력이 있어요. 맞습니다. 아, 네. 김수빈 석점. 자, 뺏겼어요. 자, 공 따내는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아웃넘버. 자, 김훈 안 들어갔어요. 네. 하지만 뒤에서 리바운드 성공해주는 최양선. 트레일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죠. 예. 네. 자, 김훈 두 점 만들어냅니다. 본인의 운동 능력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원익. 자, 조원익 두 점. 자, 한번 또 쏴봅니다. 조원익 석점 만들어갑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자, 모두 다 뛸 힘이 없어요. 자, 끝까지 잘 뛰어준 선수들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자, 구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8 농구 무제한급 대회. 자, 이번 대회 우승팀 볼케이노가 차지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볼케이노가 이 대회 우승을 차지하는군요. 네, 뭐 우승 후보다운 그런 경기력을 선보였고요. 네. 특히 뭐 선수 출신과 또 그렇지 않은 선수들 간의 호흡도 좋았고 네, 네. 결승에서도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